오늘은 데이트를 하러 나갈 거여가지고 카메라를 또 켜고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화장품도 오늘 쓸 화장품을 이렇게 가득가득 가지고 왔고, 제가 카메라 렌즈를 바꿔봤거든요. 근데 이 렌즈가 제가 옛날부터 쓰던 렌즈예요. 이게 화질 너무 좋고 얼굴도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이제 초점 맞추는 소리가 좀 많이 심하게 나가지고 이렇게 찍으면서도 제 귀에도 들리거든요. 어떻게 초점을 고정시켜놔서 소리가 안 들리기는 해요. 그래서 제 얼굴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아요. 어쨌든 렌즈부터 껴주도록 할게요. 렌즈는 하파크리스틴 원앤온리 크리스틴 이거를 낄 건데 이번에 새로 나온 렌즈거든요. 그냥 이 그래픽만 봤을 때는 좀 아 무난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렌즈인데 막상 껴보니까 진짜 너무 영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렌즈를 또 갖고 왔습니다. 낄라고. 이게 이렇게 제 원래 눈동자랑 약간 별 차이가 없는 렌즈인데 오히려 좀 깔끔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렌즈를 껴줬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를 시작을 하기 전에 팀푸드 판토테닉 워터 파슬리 클리어 패드 요거는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미 여기 공병을 진짜 많이 비운 상태거든요. 그리고 요 패드는 제가 개발 참여를 해서 만들게 된 패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패드를 쓰면서 진짜 다른 류의 패드는 쳐다도 안 볼 정도로 이 패드만 쭉 쓰고 있거든요. 미나리 라인의 이제 마켓이 언제 돌아오는지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요번에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소중이 분들도 이제 요거를 쓰고 나서 지금까지 쭉 잘 맞는 다고 해주시니까 진짜 너무너무 세상 뿌듯한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어떻게 이 패드를 좀 개발하는 거에 참여를 하게 됐냐면 생리 브이로그 때 미나리 에센스랑 그리고 미나리 파우더를 엄청 잘 썼어요. 제 피부 변화들을 그때 다 담았었는데 진짜 다시 봐도 효과가 대박이더라고요. 지금은 피부 자체가 되게 탄탄해져가지고 생리 주기에도 트러블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이 미나리 라인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 패드까지 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패드 개발 참여하기를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패드류는 사실 너무 좋은 제품들이 시중에 정말 많잖아요. 그 많은 패드들 중에서도 미나리 패드는 각질이랑 트러블 그리고 피지 케어에 중점을 둔 패드여서 확실히 그런 다른 패드들이랑 차별점이 느껴지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빨리 패드로 피부결 정돈을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원래 제가 트러블 라인의 기초는 아예 안 쓰거든요. 옛날에도 피부가 되게 안 좋았던 편이어가지고 많이 써봤는데 너무 가볍고 수분이 없는 라인이 대다수예요. 진짜. 근데 이 미나리 라인의 기초는 진짜 수분을 다 채워주면서 유수분 밸런스까지 맞춰주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꾸준히 데일리 케어로 사용해주시면 어느샌가 피부가 진짜 탄탄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각질 제거 성분이 있다고 해서 까끌거리거나 따가운 게 전혀 아니고 보시면 엄청 뽀송뽀송하거든요. 얘도 완전 순둥이 패드여가지고 닦을 때 정말 부드럽거든요. 다른 패드들은 보통 엠보면이 피부 결 케어를 해준다고 하면 요 미나리 패드는 패드의 면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라하 성분이 피부의 각질을 좀 정돈시켜주고 피지 조절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진짜 엄청 도톰해요.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나눠지고 나서도 이게 한 겹이 더 나눠져요. 그러니까 조금 더 피부가 예민한 부위나 아니면 피부를 조금 더 진정시키고 싶다 하는 부위에다가 올려놔 주시면 돼요. 진짜 이거는 찐 후기인데 일단 성범이가 요 미나리 라인에 미며들어가지고 제일 처음 루틴으로 요 미나리 패드를 꼭 해야 돼요. 미나리 패드 아니면 패드를 아예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미나리 패드 사면은 사은품으로 줬던 패드 케이스 있잖아요. 그거를 범이가 다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거를 쓰고 나서 확실히 피지 정돈도 되고 각질 정돈도 되니까 남자분들도 피부 관리가 특히나 귀찮은데 기초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또 범위가 이거 말고 미나리 에센스랑 웰라쥬 앰플 이렇게 쓰거든요. 저희 친오빠도 딱 성범이 쓰는 것처럼 쓰거든요. 친오빠는 여기에다가 그 미나리 파우더까지 해요. 여드름이 오빠가 좀 있는 편인데 파우더를 쓰고 나서 피부가 엄청 젖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거 아니면 안 써요. 이게 언제 좋냐면 메이크업 하기 전에 피부 메이크업이 되게 뜬다 싶을 때 이렇게 올려놔 주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닥터 해주면
되게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따가 제가 파운데이션을 쓸 건데 되게 매트한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기초를 원래 하던 것대로 하고 하면은 요즘 같은 계절에 엄청 뜨더라고요. 근데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하고 이 파운데이션을 올리면 엄청 예쁘게 올라가는 그런 파데여가지고 이렇게 기초하고 이 파데를 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오픈할 마켓이랑 동시에 방송될 라이브 방송 관련해서 이제 살짝 내용을 스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스포를 하는 동안 피부가 좀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마스크팩을 하면서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번에 출시도 안 된 완전 따끈따끈한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파슬리 마스크, 미나리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스크팩은 11월에 하는 제 마켓 때 완전 완전 따끈따끈하게 첫 선런칭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제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홈케어가 마스크팩이잖아요. 그리고 또 긴급으로 피부에 완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마스크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스크팩을 저는 항상 잘 맞는 제품들을 진짜 몇 장씩 쟁여놓고 쓰는 편인데 이 마스크팩도 진짜 테스트 때부터 저는 이거 쟁여야겠다고 생각한 마스크팩이에요. 일단 이거를 빨리 붙여볼게요. 테스트할 때 스킨푸드 관계자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시잖아요.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미팅 때 엄청 자신감에 차 계신 거예요. 이게 저렇게 좋다고? 너무 궁금한데? 했는데 써보니까 얘는 쟁여야겠다. 특히나 미나리 라인 잘 맞았던 분들 꼭 사세요. 진짜 이게 마스크팩 시트 자체도 엄청 얇아요. 완전 극세사 시트거든요. 피부에 쫙 달라붙어 껌처럼. 이 마스크팩을 붙이고 제가 테스트를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붙이고 활동을 엄청 많이 했는데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 미나리 마스크팩은 미나리 패드보다 미나리 에센스보다 더 빠르게 긴급 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팩입니다. 이 시트가 진짜 피부에 닿을 때 아무것도 안 붙인 것 같은 그런 진짜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드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버려지는 목화씨 주변의 솜털을 이용해서 만든 원단이래요. 더더더 좋았던 거는 이게 생분해성 원단이래요. 패드 같은 것도 저는 원단을 엄청 따지거든요.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완전히 생분해성이라고 하니까 버릴 때도 뭔가 죄책감 없는 느낌? 그래서 그런 환경에도 관심 많으신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마스크팩이에요. 얘가 제가 또 좋아하는 쿨링감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얼굴에 물을 들이붓는 듯한 그런 즉각적인 시원함이거든요. 진짜 피부에 열이 확 올랐을 때 그리고 피부가 너무 푸석푸석하고 건조할 때 이 마스크팩 붙이고 떼었다가 메이크업하면 진짜 화장 먹는 게 달라요. 이 마스크팩을 구매하기 위해서 패드를 구매하시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진짜 이 마스크팩에 푹 빠져 있거든요. 정말 빠르게 쟁여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거 쟁이느라 고생할 것 같으니까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11월 25일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마켓 오픈을 할 예정인데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마켓을 동시 오픈해가지고 라이브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라이브 방송 꼭 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라이브는 25일 하루 한 1시간 조금 넘게 진행이 되지만 마켓 자체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3일간 진행이 되거든요. 구성도 알찬 데다가 최대 50% 할인율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특히 마켓 기간에 조금 더 좋은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게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정말 꼭 보시기를 바라고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가격 요거는 라이브 방송이랑 마켓이랑 금액 자체는 동일한데 일단 라이브 방송에서 하는 1시간 동안 추가적인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예정이라면 라이브 때 구매를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이제 더보기란이랑 이런 거에 작성을 해둘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마스크팩 떼고 빠르게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스크팩을 이걸로 흡수를 시켜주겠습니다. 이건 메디큐브 부스터 힐러.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메디큐브 1등템. 이 기초 제품을 피부 속까지 미세 전류를 통해서 좀 기를 더 뚫어줘가지고 흡수를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시원해. 진짜 제가 피부에 열감이 확 올랐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 파운데이션을 쓰니까 정말 피부가 다 뜨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어떨지 제가 한번 또 써볼게요. 오늘도 정말 정말 가볍게만 메이크업을 할 겁니다. 끌레드뽀 보떼 레디언트 플루이드 파운데이션 매트 B005. 요거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해나 언니라고 친한 언니가 있는데 해나 언니가 피부가 진짜 골프를 치는데 골프 치는 내내 너무 예쁜 거예요. 피부가 엄청 뽀송뽀송하고 인형 피부처럼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용한 피부 제품이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바로 샀어요. 근데 이게 원래도 인기가 많은가 봐요. 사려고 하니까 거의 다 품절돼 있고
있고 현대백화점에서 직접 배송하는 걸로 구매해서 샀어요. 근데 얘가 대신에 엄청 매트해서 유지력은 되게 좋았는데 진짜 촉촉하게 하고 하는 거 아니면 메이크업이 진짜 많이 떠요. 근데 지금 엄청 예쁘게 발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 지금 크림도 안 발랐잖아요. 그냥 마스크팩 하고 바로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수분감도 중요한데 피부에 열감이 있으니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열감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바를 때. 지금 피부가 엄청 시원한 상태여서 이거 파운데이션 발랐는데도 피부가 시원한 게 남아있어. 이렇게 한번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하고 이 파데를 해놓으면 그 뒤부터 지속력이 진짜 떠는 것 같아요. 이 페리페라 우드 비건 글로우 쿠션 1호 퓨어. 이게 엄청 밝거든요? 콧등이랑 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포인트만 찝어서 한 번 더 얹어줄게요. 그리고 페리페라 잉크 브이쉐딩 아몬드 브라운. 이게 데이트하러 가는 메이크업이니까 약간 셀카 잘 나오는 느낌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음영을 빡 살려줄 거예요. 이게 밝은 컬러의 파데를 써주니까 쉐딩을 조금 더 과하게 해줘도 괜찮거든요. 밝은 컬러를 쓰면 얼굴이 너무 커 보여. 많이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눈썹을 얼른 슉슉 그려줄게요. 코드 글로 컬러 엘 모노 브로우 펜슬 오토 내추럴 브라운. 내가 눈썹 난 모양에 맞춰서 그려줍니다. 제가 썼던 사선 브러쉬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서 제 영상에도 몇 번 나왔을 거거든요. 브로우 그릴 시간이 없을 때 슉슉 그리기 너무 편해요. 컬러도 톤도 다 너무 예뻐서. 그리고 이게 사선 브로우들은 편한 게 면을 채워주면서 그릴 수가 있어가지고 편해요. 이렇게 초스피드로 그려주고 이제 섀도우를 쓸 건데 섀도우는 3CE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요거. 너무 예쁘죠? 립이랑 블러셔는 좀 전체적으로 코랄코랄한 느낌으로 할 거여서 요거를 써주도록 할게요. 핑크빛이 좀 많이 도는 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그래도 탁한 느낌보다는 맑은 느낌의 컬러들만 써줄 거예요. 중간에 있는 이 음영 컬러. 이 코랑 점막 부분에 음영을 좀 줄게요. 이게 약간 단계를 다 생략했는데도 딱 두 개만 해도 이렇게 눈이 또렷하죠. 엄청 시간이 없을 때 데이트를 빨리 나가야 된다 할 때는 저는 한 두세 가지 컬러만 발라주는 편이에요.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브러쉬 아이라이너 애쉬 블랙. 이걸로 라인을 꼬리를 살짝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썼던 이 음영 컬러를 눈 언더 부분에 해줄게요. 그리고 이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피넛 베이지 이걸로 애교살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진하게 그려도 엄청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애교살 그릴 때 부자연스럽게 그려진다 하시는 분들한테 강추입니다. 오늘 약간 고양이 눈매인데? 페리페라 슈가 트윙클 듀오 아이스틱 쉬머링 단델리온 요거에 있는 컨실러 부분으로 눈 언더만 조금 밝혀주고 애교살 부분. 제가 꼭 써보고 싶었던 요 글리터를 쓸 건데 디어달리아 글리터거든요. 이게 얘는 조금 더 글리터 많이 들어가고 조금 푸른빛 나는 밝은 글리터고 얘가 조금 골드펄이 섞여 있거든요. 얘로 갈게요. 디어달리아 파라다이스 샤인 아이 시퀸 블러싱 오로라. 얘를 눈두덩이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등에다가 덜어가지고 양을 좀 조절해주고 하면은 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얹어줄게요. 너무 예쁜데? 너무 과한 핑크가 아니라 골드랑 좀 섞여있어서 진짜 너무 예쁘네. 그리고 눈 밑에는 이렇게 바로. 아, 너무 예뻐. 아니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 글리터. 미쳤다. 이렇게 해주고 오늘은 약간 가닥 속눈썹을 붙일 건데 5x5 마스카라로. 제가 요즘에 속눈썹이 너무 빈약해져가지고 영양제를 진짜 열심히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한 통을 다 못 썼는데 원래 앞쪽에 속눈썹이 진짜 없었는데 약간 솜털처럼 나고 있어요. 마스카라 해줬으면 뷰러로 한 번 더 찝어주고 속눈썹을 이렇게 붙여줬고 이제 이 3CE 페이스 블러쉬 피그 다이브. 여기에 볼 중앙 부분에 FMGT 베일 글로우 블러셔 타임 포 핑크.
100% 더투운 무드 립펜슬 애프리콧 코랄 이걸로 립 라인을 조금 정돈을 해주고 립만 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립은 제가 요즘 푹 빠진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밤 로즈풀한 명상 3호 요게 진짜 너무 예뻐요. 건조할 때 발라도 너무 예쁘거든요. 끝! 그리고 글린트 하이라이터 드림은 요거까지 해주면 완전 끝! 저는 이제 나가는 시간까지 10분 남아가지고 헤어스타일링도 후딱 하고 옷도 입어주고 바로 오도록 할게요. 머리를 이렇게 대충 해주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